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무엇이냐? 가신공 아니겠습니까? 아마 피방 그거겠지. 이거랑 같이 끼는 거 뭐야? 이건가 보네? 아니네, 손목이네. 오케이. 아이고. 엠볼 돌려야 되고 18% 06 엡솔 55 엡솔도 추억이 35 자기 자기 12% 자기 선백 두 번이나 살려야 되네. 559. 84. 자기. 15% 터도 했네, 이거는. 8, 70%자. 5에 42. 다 자기 문제인데? 70%작 17성이 좀 그래. 사기 좀 그래. 만들기도 그렇고. 나는 진짜 신기해. 이런 사람들 보면은. 야, 마라벨 두개살 돈으로. 아, 미안합니다. 그럴 수 있지. 저는 룩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. 결론적으로 뺄만한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. 반지 이거는 반박 불가지. 바꿀 거 이거는 좀 에디셔널 없어? 왜안 열어? 잠재력 있구만. 에디셔널로 좀 열지. 일단 이거 하고. 잘 해놨네. 근데 좀 아쉽다. 다 70%작으로 해놨네. 금원 같은 거나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하긴 뭐 터지는 것도 있고 리스크가 있으니까. 망치도 50% 있네. 이런 거왜안 하는 거예요? 바로 성공. 역시 스펙업 하십시오. 하나 들고 갈 애들이지, 그지? 아, 얘네가 되게 애매하다. 12%. 결론은, 얘는 바꿔야 돼. 추업도 그렇고, 나중에 적도 그렇고. 들고 가도 되긴 한데, 인어도 해야 되고. 또 해야 되고 손재주도 문제니까. 이거는 일단 들고 가야겠지. 킵하고 두개 들고 가고. 얘네도 작도 작 문제니까. 그냥 어느 정도 쓰다가 둘 중에 하나 들고 와야 돼. 그냥 추업 들고 와서 12성을 만들고 쓰든지. 나중에 30% 안작도 해야 되니까, 그지? 벨트는 바꾼다고 해서 크게 막 올라가진 않아요. 추업 좋은 것도 비싸기도 하고. 물론 나중엔 바꾸겠죠. 반지 이건 계속 써야 될것 같고. 아, 자기 좀 마음에 안 드는데. 이것도 바꾸면 좋긴 하겠어. 나중에 급한 건 아니고. 많이 안 올라가니까. 숄더도 비싸고. 하트는 교불이니까 일단은 째끼고요. 그래도 엠브는 좀 돌려야겠다, 그지?
엠블은 조금 돌려놓긴 해야 될 것 같아. 그래도 두 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공포로다가 일단 고민? 고민 고민해볼 만하고. 돈 많이 드니까 뭐 그냥 쓰는 게 좋긴 한데 사냥이 메인이잖아, 그죠? 좀 보스 잡을 때 아니니까 공포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. 이 정도? 당장 움직여야 될 게? 이것도 나중에 움직여야겠지. 이 동일해요. 추억보다는 자기 문제니까. 대강 한 10성에서 12성 정도 대강 쓰다가 어느 느낌이냐면 17성 안 된 거 사더라도 뭐 여유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면 17성 돼 갖고 30번 안작으로 사는 건데, 덱 같은 경우는 제가 템을 좀 본 결과 직작보다는 사는 게 낫더라. 일단은 이 정도? 반지는 뭐 바꾸고. 앱스론 이유는 작도적인데 추업이 너무 낮아. 내가 생각하는 게는 8, 90 이상? 장갑은 뭐 작 되면은 그래도 나름 이끌어갈 만한데 에디도 에픽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 많이 올라갈 만한 거 많이 안 올라가요.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어차피 별은 똑같고.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. 차이점 별로 없어요. 여기서 90급 들어와봐. 한 40 올라 덱, 그지? 이거 90급 들고 온다고 쳐? 덱 한 25 올라가. 90급 들고 와 조금 오르고 30 반작한 이거 바뀌겠지. 그거밖에 안 돼요. 반지는 추천은 마이스터링이요. 마이스터링, 마이스터링 추천합니다. 아니면 굿셋 일단 당장 끼고 나중에 큰 길 갈 거면은 일단 굿셋이잖아. 이렇게 마이스터링 맞는 것 같아요. 마이스터링 가는 게 맞고. 아니면 굿셋 유지하고 싶으면은 EPI 반지랑 아싸리 끼는 것도 괜찮지. 마이스터링을 한 거고 나중에 알테어로 갈 거면 결국에 만약에 이거 바꿀 거다 그러면 EPI 반지 고 EP 그럼 굿세트 받긴 하죠. 근데 나중에 가면은 7세트로 바꾸긴 해야 돼. 웬만하면은 좋은 거 끼는 거 아니면은. 질문?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? 얼마 안 올라. 쬐끔쬐끔밖에 안 오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17성 달고 해야지. 무기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. 큐브라서 이제부터는, 그지? 이모탈링이 비싸요. 쌍 이모탈링 넣어야 되는데 하나에 10억 20억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지. 10억 하나 그래도 이모탈링은 좀 두 세트나 껴야 되고. 그리고 유니크 쓸 거면 이벤트 반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이모탈링이 더 달라나.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딕 40에 올 때 17성 마이스터링은 어떨까요? 마이스터 이어링? 자기 개판이라고. 좀 찝찝한 거는 좀 거르는 게 웬만하면 좋긴 하지. 코어보다 그럼 장비부터 바꿔요. 지금 어느 정도 구성돼 있잖아요, 그죠? 잠깐만, 다 껴봐. 만대 넘어가죠.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왔으면은 젠백업 좀 해요. 젠백업부터 좀 하는 게 낫지. 40렙 정도. 30에서 40 사이. 그리고 에르다노브 하나만 있으면 되고. 굳이 나중에 이런 거 안 쓰는데 하나 정도? 많이 해놨네. 많이 하면 하나 정도? 개인적으로 한 40렙 추천합니다. 40렙 피어싱 아이언 에어로 스나이핑, 피어싱 아로언 에어 스나이핑, 스웨싱 뇌졸 코어 강화요? 중복이 없다? 어떤 식 강화인지 모르겠네? 짬뽕인데? 피어싱 스나이핑, 피어싱 스나이핑, 피어싱 스나이핑이 하나하나 섞어놨네. 두 개밖에 안 쓴 것. 현금 20 정도 있는데 몰라서 내비둔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20 있으면은 그냥
20 있어? 40억이라고 치자. 내 매수를 팔아야 되겠구나. 잠깐만. 20억, 40억. 4천, 50억 정도 들고 있는 거지. 50억? 50억이 혹시 더 추가할 생각 있어요? 아니면은 계속 사냥하면서 올릴 거예요? 계획된 거 있나? 50억으로 앱술 가기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긴 해. 돈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부위당 10억 깨질 텐데? AD까지 들고 올라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30억 들었다. 이것도 한 40억. 한 5개 대강밖에 못 맞춰. 그것도 10성짜리로 해서 추업에다가 그냥 30% 완장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다가. 망토는 힘들다고 봐야지. 망토는 엄청 깨지니까. 50억이 있으면은 되게 애매하다. 솔직히 말해서 앱솔 갈 가격은 아니야. 50억으로 앱솔 갈 가격 아니야. 이런 거밖에 못 써. 50억으로? 아, 50억으로 뭐 하냐? 50억으로 뭐 하지? 별 올리는 것도 안 되니까, 그지? 50억으로. 아, 50억으로. 어차피 사냥하면서 돈도 벌 거잖아, 그지? 젠페이법 일단 40렙씩 정도 한다고 치고, 50억으로. 애매해. 쬐끔쬐끔밖에 안 올라. 첫 번째 방법. 30% 완작 계산 10억씩 파가. 그리고 유잠 나올 때까지 열심히 돈 모아. 그리고 별도 좀 올리든가. 그리고 유잠 때 유니크로 다 올려. 그러면서 돈 모아. 이런 거 추업해가지고 30% 완작에 깔끔한 거 해놔. 어때요? 이건 고이피 갈 거면 7세트 가든가. 결국에 깰 것 같으면은 마이스터링 사고. 아니요, 밤부터 계속했어요. 그리고 이거 조금만 돌려봐. 맛만 봐. 어차피 공포 쪽 한 줄이라도 달아봐요. 자, 이렇게 하자. 그냥 어차피 사냥하면서 조금씩 할 거니까 돈 모일 때마다 별이나 하나씩 올려봐. 추업해놓고. 그게 알 것 같은데. 한 10억 봐가. 10억씩. 숄더는 작대 있는 거 하세요.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. 사람 할 짓 아니에요. 작하는 거 사람 할 짓 아니에요. 일단 이 다섯 부위를 추업 좋은 거 괜찮은 거 하고, 그 다음에 망토도 여유 있으면 30% 작하고, 이건 작대 있는 거라도 좀 사든지 하고, 마이스터링이라든지 하나 들고 오고, 이렇게 하자. 대강 이해했나요? 추업 좋은 거에 해놓고, 어차피, 몇 달 뒤네. 두 달, 한 세 달 뒤면은 유잠 이벤트 하니까 그때 해가지고 추업 좋은 거 해놓고 별 조금씩 여유롭게 올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만족? 만족하십니까? 그게 맞는 것 같은데? 매달 15장씩 한다고 하니까. 별과의 싸움? 아니면은 크게 하나씩 들고 와. 크게 하나씩 들고 와봐요. 그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. 부담된다. 나 직장이 부담돼. 그럼 크게 하나씩 가는 거고. 아니, 나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?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. 선택은 본인 차이. 어때요? 만족합니까?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. 이 정도 했으면 잘해준 것 같다. 오케이. 갓신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